나만의 노하우니까 안 알려줄 거야. 이거 알고 싶어? 그럼 뭐 돈 가져와. 나한테 배워. 수강료 내.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식소남 미카엘 양감독입니다. 아, 잘한다. 양감독입니다. 지금 둘 다 상태가 쉿이죠. 네. 이해해 주세요. 이렇게 배기 싫은 모습 보여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지금 새벽 한 5시가 넘어가는 시점이기 때문에. 근데 억지로 저를 계속 촬영을 시키고 이렇게 노예로 부리고 있는 이 양감독을 제가 안 되겠다 너도 해라 하려면 어디 저쪽에 앉아갖고 그냥 카메라 뒤에서 이러고 보고 있더라고. 어, 잘했다고 컷 막 이러고 맞으려고. 그래서 안 쳤습니다 여러분. 왜 안 쳤냐면은 유튜브를 이제 드디어 우리가 그래도 거의 20편가량 20편 넘었네 이제. 이거 그럼요? 올라갈 때쯤 되면은 20편 넘었겠지? 어쨌든 그 20편의 영상을 올리면서 이제 아 유튜브를 어느 정도 해보니까 느끼는 거 뭐 이런 것들하고 중간결산 느낌? 한 뭐 그냥 편하게 대화하고 싶어서 양 감독을 불러 앉혔는데 새벽이니까 할 수 있는 우리 감성적인 이야기를 한번 이 유튜브를 해보니까는 네. 응? 식소남 식물을 소개하고 식물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우리 식소남이라는 채널을 20여 편을 해본 네. 결과 당시 느끼는 건 제가 느끼는 건 키우면서도 몰랐던 것들 그런 것들을 제가 이제 찍는 것들이 제가 모르는 것들을 이제 미카엘님한테 물어봐서 그런 걸 찍는 게 많았고 뭐 식물을 사면은 그거에 대해서 분갈이 해주시면서 설명해 주시는 그런 영상들을 보면서 공부가 되게 많이 됐어요. 식물을 좋아하긴 하지만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어떻게 하면 얘가 잘 크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공부를 더 잘 하게 된 것 같아서 양 감독이라고 하지만 저는 지금 이렇게 많이 배워가는 것 같아서 참 좋습니다. 뿌듯하구만. 그래야죠.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은 우리 식소남 채널의 이 편집본만 보지만 이 친구는 이 자리 현장에서 제가 떠오르는 쓸데없는 잘 아시죠? 이제 좀 보신 분들은 TMI가 엄청납니다. 쓸데없는 걸 하도 많이 얘기해서 뭐 주제에 벗어나서 왜냐면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이 얘기가 필요할 것 같고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또 저 얘기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근데 성격이 또 그거 제쳐놓고 하려고 하니까 막 미치겠는 거야. 그래서 쓸데없이 막 투머치가 가는데 양 감독이 자꾸 얘기를 하죠. 지금 너무 넘어가니까 주제에 맞게만 하고 나머지는 칩시다. 다음에 얘기합시다. 많이 쳐내는데 이걸 다 듣고 있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새벽 5시가 된 겁니다. 예. 저도 유튜브를 이제 한 20여 편을 해봤는데 느끼는 게 뭐냐면 다양한 피드백을 또 받았어요. 다양한 피드백을 받고 있고 뭐 양 감독도 보고 있겠지만 그 중에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제일 많이 들은 게 그러니까 좋은 피드백은 많죠. 근데 굳이 안 할게 오늘 좋은 이야기 너무 칭찬들 많이 해주시는데 맞아요. 굳이 얘기 안 해도 왜냐면 자랑하는 거 같아. 그지? 쪼래 이제 초보 유튜버인데 잘한다는 거, 나 이렇게 잘한다더라 막 이렇게 말하는 건 조금 그렇죠. 우리 또 감성이 안 맞고 맞아요. 좀 우리가 좀 아쉽다고 듣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말이 너무 빠르대. 아 맞아요. 숨차대. 이게 네. 쉬지 않고 계속 영상에 계속 떠들다가 이제 딱 끝난다는 거야. 그래서 좀 천천히 말해달래. 그래서 아 그래요? 근데 보통 내가 기존에 봐왔던 유튜브 플랫폼에 이 갬성들이 있고 뭐 해외 유튜브도 보고 하면은 탁탁탁탁 끊으면서 그쵸. 쓸데없는 부분 다 날리고 사실 이것도 편집할 때 정말 힘들어요. 다 중간에 자르거든요. 앞에 갔다 뒤에 갔다 그렇게 하는 것보다 천천히 하려길래 왜 빨리 말해서 짧은 시간 영상 뭐 몇 분 안에 최대한 많은 정보를 넣는 게 많은 이야기들 넣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여러분들한테 생각을 했는데 아니라고 천천히 해달라는 그러니까 길게 해달라는 말씀 말고 빠르다고 하시는 분들 왜 그러지 하고 이제 다른 식물 채널들을 더 많이 찾아봤죠. 우리도 여러분들 이런 식물 하시는 분 저런 식물 채널 많은 분들을 뵀는데 특히 다육식물이나 뭐 이런 거 하는 쪽은 의외로 난 깜짝 놀랐어. 난 다 우리 나이 될 줄 알았어. 근데 나이 지긋하신 우리는 스무 살이잖아 그치? 네. 너 스무 살이지? 네. 나도 스무 살이고 네. 네? 그런데 우리에 비해서 연세가 많으신 약간 이모 뻘 큰 누나 뻘 되는 분들 뭐 어머니 뻘 되는 분들 맞아요. 그런 분들이 의외로 다육이나 뭐 아니면은 이런 식물 채널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상인장에도 그쪽 봤더니 되게 천천히 안녕하세요 식소남 미카엘이에요. 오늘 날씨가 참 추워졌죠. 그래서 추워졌을 때 이 식물을 어떻게 관리할지 아 좀 빨리 해주시면 안 돼요?
뭐 약간 이 정도 속도로 약간 쉴거 다 쉬어가면서 보통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그렇게들 많이들 하시는데 분갈이를 할 때는 이런 마사를 넣고 막 이렇게 하신다고요. 저도 그렇게 할까? 했는데 왜냐면 그런 것들을 보시면서 적응이 되셨는데 우리는 엄청 빠르게 막 여기다가 이렇게 넣고 저렇게 넣고 저렇게 넣고 이걸 넣고 이게 원리가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저렇게 하세요 막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네. 그래서 빨라서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사실 날렸어요. 영상 하나 날리고 지금 제가 참다가 양감독을 부른 건데 요 원래 이걸 찍기 직전에 영상 한 편을 찍었는데 때려친 게 제가 그래서 그렇게 마음을 먹고 그렇게 찍었어요. 안녕하세요, 식소남 미카엘입니다. 여러분들 식물 키울 때 뭐 이렇게 했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이걸 편집할 때도 안 자르겠죠, 그 텀을. 근데 내가 미치겠네. 내가 못 견디겠어, 답답해서. 앞에 보고 있는 사람도 그래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영상은요, 저희가 자르다 못해 제가 말할 때 숨 쉬는 중간 타이밍 있죠. 숨 쉬는 곳마저도 잘라요. 그래서 원래 저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여러분, 분갈이 흡 재사용하지 마세요. 분갈이 흙을 재사용하면 이런 점이 안 좋습니다. 요거를 이제 자르는 거예요. 여러분 분갈이 흙 재사용하지 마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겠지? 순수한 분들이 믿을 거야. 어쨌건 그 정도로 이거 오바긴 한데 이게 다 잘라요. 숨쉬는 부분마저도 잘라서 여러분들한테 최대한 빠르고 신속하게 꽉 채워서 쓸데없는 없는 걸로 시간 보내기 싫어. 그러니까 유튜브를 이제 좀 보고 많이 다른 유튜버들을 참고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은 시간 늘리기를 해. 맞아요. 영상이 길어서 많은 사람들이 오래 보면은 영상 질이 뭐 좋아진다더라 뭐 여러 가지 그런 알고리즘에 관련된 유튜브를 성공하는 데 필요한 방법, 팁 이런 것들이 진짜 많아요. 유튜버들이 대해서 찾아보면은 근데 그게 어디까지 진짜인지는 몰라. 대부분 하나같이 그렇게 말을 해요. 맞아요. 영상을 길게 뭐 10분이 넘어가면 더 좋고 막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일부러 중간에 막 텀을 넣기도 하고 아니면 쓸데없는 말로 앞에 이만큼 채우고 정작 특히 썸네일에 여러분들 궁금해서 누를 만한 그런 어그로, 낚시 그런 거 많죠. 그런 것들을 언제 설명을 하느냐, 영상의 맨 후반부. 그래서 결국 다 봐서 끝까지 보게 하려고 그쵸. 미리 답을 안 줘. 궁금하게 한 다음에 다른 이야기들 막 해갖고 맨 마지막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추천하는 비료는 이겁니다 이렇게 하면서 끝낸다는 거야.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 거지. 우리는 설명을 하나 했더라도 시작하자마자 얘기하지. 이 비료 오늘 설명할 거야. 이게 왜 좋냐면 이렇게 바로 들어가죠. 왜냐면은 우리가 어줍지 않게 머리를 쓰고 어줍지 않게 요령을 피워서 한다고 하면은 이걸 보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그 세상 사람들은 바보가 아니야. 그쵸. 다 알아. 왜냐면 나도 시청자고 나도 다른 채널의 구독자잖아. 나도 다른 채널을 볼 때 그게 보여. 그러면 꼴베이가 싫어. 뭐 어느 정도 이해를 하려곤 하지만 너무 그러면 속보인다고. 그걸 알기에 안 한단 말이죠. 그래서 저희 보고 너무 빠르다 이야기가. 좀 쉬엄쉬엄 얘기해달라. 혹은 말 조금 천천히 해달라. 적어가면서 듣고 싶다. 이런 분들도 계신데 그거는 설정에 들어가서 맞습니다. 0.5배속이나 좀 천천히 보시면 제가 그렇게 봐봤거든요. 다 빠르다고 해서 천천히 보면 어떻게 나오는지 그냥 말소리가 안 깨지고 잘 들리니까 너무 빠르신 분들은 그렇게 그 보시면 유튜브 보면 설정 버튼을 눌러보면 이 영상에 재생 속도라는 게 있어요. 재생 속도에서 뭐 0.5배속으로 보기 2배속으로 보기 많은 게 있단 말이에요. 그 영상의 속도가 변해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0.75였나 뭐 그 정도? 0.5배속으로 설정을 하시면은 안녕하세요 식소남 미카엘입니다 이렇게 안녕하세요 식소남 미카엘입니다 이렇게 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편하게 들으실 수 있으니까 죄송하지만 저희가 느리게는 못하겠어요. 느리게 못하겠어 도저히. 지금 한 편 날려서 새벽 지금 5시인데 지금 그리고 그렇게 찍으면은 20분 넘는 영상들 나올 것 같은데 진짜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는데 유튜브 오늘은 유튜브를 하면서 느낀 거나 아니면 그런 잠수를 얘기하는 날이니까 드릴 말씀인데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대본이 없어요. 늘 그냥 여기서 꺼내가지고 막 주제만 던진 다음에 막 떠들어요. 그게 식소남 방식이거든요. 진행 방식인데 그래서 대본이 없다 보니까 말을 일부러 천천히 하기도 힘들어. 그냥 내가 친구한테 아는 사람한테 식물 어떻게 키우면 되냐, 야 분갈이 어떻게 하면 되냐 라고 들었을 때 그걸 설명하는 느낌으로
하기 때문에 제 문장 구조들을 보시면 그렇게 하였으므로 뭐 이런 것들이 안 들어가죠. 되게 평어체처럼 그리고 잡다한 뭐 그래갖고 좀 뭐 막 막 이런 것들이 들어간단 그쵸. 말이에요. 이런 말들이 들어가는 이유가 좀 더 자연스럽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저도 예를 들어서 뭐 대본 큐시트 짜고 대본 쫙 빼갖고 앞에다가 딱 올려놓고서 그냥 안녕하세요 오늘 알려드릴 정보는 막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 거야. 좀 더 자연스럽고 그쵸. 싶고 그러면 그렇게 했을 때 한계가 있고 그러니까 다 장단점은 있겠죠. 장단점은 있는데 우리 성격 우리 스타일은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여러분들이랑 친구처럼 흘러가는데 제가 무슨 교수라서 여러분들한테 강의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 우리의 첫째 목적은 여러분들과 친구가 되고 싶고 같이 식물 키우는 동료이자 저는 한 10여 년 키워봐서 10여 년 키워봤더니 요번에 키우기 시작하신 초심자분들에 비해서 조금 더 파악하게 된 게 있고 알게 된 게 있고 경험한 게 있고 또 잘못 알고 있는 것들 너무 많이 있는데 그것들을 쭉 오랫동안 키워보니까 아 이건 안 되겠더라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거를 나누면서 이어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다 같이 잘 키우고 이쁘게 키워보자. 맞아요. 그것 때문에 하는 거지. 그러면서 이제 중추적도 핵심 중에 하나가 코덱스 식물. 맞아요. 코덱스 식물, 코덱스 장르라는 거를 같이 한번 즐기면 어떨까 해서 코덱스의 색깔을 계속 조금씩 조금씩 우리 채널에 묻혀가고 있어요. 녹여가고 있어요. 근데 너무 코덱스 막 짱 막 그락실리우스 막 파키푸스 막 이렇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그 코덱스 모르시는 분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시는데 어쨌건 그런 코덱스 식물을 막 그렇게 하기보다는 천천히 함께 알아가면서 이런 식물도 있으니까 한 번쯤 이런 식물 다룰게요 하면서 보여드리면서 그 외에는 기존적으로 우리가 식물을 키울 때 알아야 되는 팁들 다 공통이니까 사실은 그렇죠. 성향이 다를 뿐 원리 구조들이 다 똑같으니까 그걸 가지고 함께 노하우도 나누고 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찍는 채널이고 밝은 용 농토는 이런 식으로 하면 좋다. 뭐 투구 선인장은 이런 식으로 했다. 이렇게 계속 식물마다 굳이 분갈이를 또 보여드리고 또 보여드리면서 흙 성능까지 다 보여드리면서 심는 걸 보여드렸단 말이죠. 왜냐면 저는 나만의 노하우니까 안 알려줄 거야. 이거 알고 싶어? 그럼 뭐 돈 가져와. 나한테 배워. 수강료 내. 그러니까 이런 거 되게 싫어하고 그런 사람들 많이 봤어요. 이 판이 좁기 때문에 그리고 요즘에 인터넷 세상 아닙니까? 다 건너서 다 알죠. 지구 반대편에 있는 식물 가드너들까지 다 이제 서로 소통하는 시대가 왔는데 모르겠습니까? 근데 그런 모습이 되게 싫은 거예요. 나는 1세대다. 나는 뭐 많이 알고 있고 내 거를 알고 싶어. 그럼 넌 나한테 어떻게 해라. 날 리스펙트 해라. 막.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냥 식물 키우는 우리는 다 친구고 동료인데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지금 채널을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것저것 다 설명을 드리려고 노력을 해요. 뭐 하나라도 더 알려드려야지. 근데 너무 어려운 거는 아직 맞아요. 일단은 초심자분들도 보면서 함께 식물 즐겼으면 하는 마음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베이직한 것부터 다뤄나가고 있는 중이에요. 스텝 바이 스텝으로. 물론 그 중에서도 어렵다 하시는 분들 그래서 더 말이 빨라서 더 힘들다 못 알아듣겠다 이런 분들도 계시고 네 맞아요. 근데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저도 근데 그 밸런스를 우리가 그치? 조절을 해야 되는데 네 근데 그 밸런스는 너무 잡기가 어려워요. 어디까지가 베이직이고 네. 그리고 여러분들 같은 초심자분들을 해도 이렇게 알고 있는 초심자가 있고 이렇게 알고 있는 초심자들이 있고 아는 그 정보도 이게 딱 정형화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범위도 너무 넓고 그래서 저희가 정확하게 어떠한 베이직 선을 나눌 수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 여러분들이 이거는 오늘따라 조금 어렵네 하실 수도 있고 이건 아는 내용인데 뭐 이렇게 얘기하지 하실 수 있지만 그냥 그런 것도 다 하나의 저희가 기초라고 생각하고 베이직한 거라고 이것부터 잡아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하는 거니까 여러분 얘 양감도 키가 큰 게 아닙니다. 이 의자가 제 거는 좋은 의자라 낮은 거고 하나 의자 안 좋은 의자라 제 거는 좀 딱딱한 의자고 좀 높아요. 그래 높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키가 작은 게 절대 맞습니다. 맞긴 맞아. 키가 크고 키가 작긴 해요. 작은 거 제가 맵죠. 저 특공무술도 했었고 이 친구는 근데 펀트에서 또 잘 못 이겨요. 펀트 오래 했었고 저는 그래도 수박도도 했었고 네. 그래도 복싱 못 이겨. 어쨌든 이런저런 이야기를 오늘 나눠보고 싶어서 짧게 네. 간단하게 몇 분짜리 영상이 될지 모르겠는데 그냥 이런저런 넋두리 해보고 싶었어요. 네. 그래서 결국은 말이 빨라서 못 알아들어도 죄송하고 그냥 이해해 주십사. 그리고 혹시 너무 어렵다고 느끼는 초심자가 있다면 그대는 나중에 다시 우리 초반 영상을 보면 이해가 될 거야. 처음부터 하나하나씩 보면 우리 루키들 식물 처음 키워보는 루키들 어렵지? 나중 보면 되게 쉬운 거야. 이거 네. 어려운 걸 되게 쉽게 말한 거야 삼촌이 알았지?
20살이라면서요? 20살짜리 삼촌도 있지. 그래서 저희 양 감독 뭐 인사도 시킬 겸 지금 새벽이라 나 혼자 죽기는 못하겠다 해서 굳이 안 쳐서 함께 해봤고요. 이런저런 이야기했고 뭐 0.5배속 설정이 있으니까 그런 걸로 천천히 보시면 된다. 그리고 유튜브를 해보면서 20여 편 올리면서 느꼈던 것들 중에 하나를 오늘 이렇게 자연스럽게 편하게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맨날 오늘은 비료를 막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편하게 맞아요. 이런저런 이야기도 하고 그리고 저희가 사실 되게 주변 유튜버 선배들한테 듣기로는 고작 20편? 20몇편 네. 편 찍은 것 치고 벌써 이렇게 구독자가 많아지는 거는 진짜 빠른 거래요. 물론 가끔 이게 뭐 한두 개 하고 유명 인사들 연예인 빼고 일반 개인 채널 유튜버가 어디 소속도 안 된 유튜버가 20편 정도 올렸는데 구독자가 그러니까 노출도 잘 안 된대요. 그래서 잘 못 본대. 내가 아무리 찍어도 유튜브에 노출이 안 돼 우리 영상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벌써 이렇게 몇백 명이 됐다는 거는 진짜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네 진짜 이렇게 엄청 빠른 성장이라고 들었거든요. 정말 감사하고 항상 댓글에 이제 칭찬해 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여러분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고 친하게 지내고 오늘 가뜩이나 지금 상태 안 좋고 막 추리한 모습 죄송하고 근데 이게 인간적이잖아요. 우리 인간적으로 다가와 내가 먼저 무장해제를 한 거야 여러분들한테. 나 이런 모습도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편하게 다가와 주세요. 양감독은요? 저는요? 아, 난 모르겠고 앞으로 계속 잘 봐주시고 처음 보시는 분들은 이거 보고는 굳이 구독 안 누르셔도 돼. 그냥 우리 편한 넋두리였는데 다른 편 본 다음에 도움이 되면 그때는 구독을 딱 누르시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매주 여러분께 식물에 관한 좋은 정보나 이야기나 뭐 이런 것들을 계속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네. 배달이 되니까 구독 누르시면 돼. 구독은 뭐 돈 드리는 것도 아니고 맞아요. 그냥 여러분 눌러놓으시면 되는 거예요. 누르면 받아서 무료로 보시는 거고 여러분들이 저희한테 그나마 아 그래 수고했다 오늘 떠드느라고 그냥 뭐 커피 사 먹어 약간 이런 마음 드시면 돈 주시긴 그렇잖아. 우리도 돈 받고 싶진 맞아요. 않고 그럴 때 그냥 좋아요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댓글 달아주시는 게 맞아요. 그게 저희가 무슨 스타벅스 벤티 사이즈 먹은 만큼의 그 에너지 충전이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그런 작은 표현 하나가 그러니까 네. 그런 걸로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저희 인간적인 식소남 미칼과 양피디였습니다. 네, 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